오늘은 스트레스성 위염과 간섬유화의 특효제로 쓰이는 삼백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삼백초는 꽃과 잎, 뿌리가 모두 흰색이라 이름이 붙게 되었고, 10가지의 병을 치료한다고 해서 십약이라는 약명을 씁니다. 또한 천성초와 삼전백, 전삼백, 백화연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자생지는 제주도와 지리산, 남부 어느 특정 지역에서만 자생하는 단연생 초본 식물입니다. 현재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식물 2급으로 분류되어 있고, 약효가 좋다 보니 재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생육 환경은 바람이 잘 통하고 습기가 많은 계곡가나 방그늘진 곳에서 자랍니다. 삼백초를 직접 키우실 때는 9시월경에 종자를 직접 받거나 구입해서 냉장고 보관한 후 봄에 파종하면 됩니다. 번식은 이른 봄 새싹이 올라올 때 새순마디를 하나씩 분리하면 되고, 뿌리째 캐내어 몇 가닥씩 나누어 심는 방법도 있습니다. 삼백초 성미는 맵고 쓰며 차가운 편으로 특별히 밝혀진 독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간과 폐 방광에 들어가 체내 활성을 돕고 자궁에 좋은 영향을 주어 여성 자궁암 치료에 매우 유효합니다. 한방에서는 풍독과 임질, 인뇨, 폐렴, 수종, 간염, 황달, 변동 및 고혈압했습니다. 먼저 삼백초는 간에서 발생하는 간섬유증, 즉 간경변증에 매우 유효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 병증은 간이 염증에 의해 섬유화가 되어서 간세포의 장애와 결합조직의 증가로 간 기능이 저하되고 축소되는 질병입니다. 그리고 간세포가 파괴되고 정상조직이 반응조직으로 대치되면서 간의 기본구조 변화 및 간기능이 크게 상실되는 만성적 진행적인 질환입니다. 삼백초는 이런 간섬유증에 특화된 식물로 잘 알려져 있고, 현재 한국생약학회 특허 목록에도 검증이 되어 있습니다. 실험 내용 중 삼백초에서 추출한 마나산틴이라는 성분이 간세포 내의 간섬유화 억제 효과를 잘 나타내었습니다. 또한 평평해진 신경모세포종 막의 형태에서 세포 형태의 변화가 있었는데, 간세포 내에서 콜라겐 성분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삼백초에 함유된 마나산틴은 부분적으로 세포의 분열 증식을 막고 콜라겐 형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간세포 내에서 섬유화 억제 활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간질환과 간기능이 저하됐을 때는 건조된 삼백초를 1회 35g에 200cc 물에 달여서 먹으면 됩니다. 다음 영남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밝힌 삼백초는 위출혈성 스트레스 위험에 매우 효과적인 제재가 될 수 있음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먼저 삼백초는 위염의 출혈 및 세포 손상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고, 위산의 분비를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염증 반응의 억제에도 높은 수준의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억제하는 메커니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삼백초 추출물 투여는 위출혈 스트레스성 위염에 대해서 예방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참고로 위염은 산의 분비가 증가하거나 위의 방어기전이 약해질 때 상피세포가 손상되어 발생되고, 심해지면 위궤양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만성적인 위염으로 진행하게 되며, 만성위염은 위암과도 연관이 있으므로 조기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치료법에는 건조시킨 삼백초 잎을 분말로 만들어 한 스푼씩 하루 2-3회 물에 풀어 마시면 됩니다. 생즙을 짜서 마실 경우에는 우유나 배를 첨가하여 마시면 부담없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삼백초는 항암효과를 갖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고, 최근 연구에서는 자궁암에 대해 유효하다는 실험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궁경부암에는 말린약재 1회에 5-7g 정도를 800cc의 물로 달이거나 또는 생즙을 내어 복용하기도 합니다. 삼백초는 성질이 차가우어 수족이 차가운 분들은 과다 복용 시에 설사와 복통이 일어날 수 있으니 이점 주의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복용하는 것은 좋지 않으며, 사용 목적이 이루어지면 양을 줄이거나 정지하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